네. 대학 간다. 대학은 안 갈 것 같아요. 일단 대학 가면은 재밌어요. 할 게 많아가지고 돈은 계속 벌 거고 대학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쁘지 않았다. 사실 저는 대학교를 굉장히 만족하면서 다니긴 했지만 요즘엔 대학이 그렇게 중요한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. 정말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서 가야 되는 분야가 아니면 취준을 빨리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요. 졸업장이 주는 의미가 저희 사회에서는 큰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집이 좀 어려워서 좀 일찍 회사 생활을 했거든요. 저는 돌아가면 대학교에 갈 것 같습니다. 취준할 것 같습니다. 대학을 굳이 안 가도 성공할 길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직업의 귀천도 많이 없어지고 있고 취업을 해서 이제 돈을 버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. 요즘 세상에는. 아예 저는 직군 자체가 대학에 나오지 않으신 분이 별로 없는 곳이라 취직을 할 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요. 고3 때 진로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어서 온 과가 안 맞기도 했었고 원하는 직무 마케팅만 하고 싶었다였는데 마케팅 못하고 있어요. 그것보다는 좀 더 저한테 맞는 일을 찾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. 저는 일단 대학교 다니면서 좋은 사람들을 너무 일단 많이 만났고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친구들하고도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대학에 갈 것 같습니다. 전공과를 나와서 일을 하는데도 생각보다 수업 때 배웠던 게 현업에서 많이 쓰이진 않아서 취준을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. 대학교 때 애만 누릴 수 있는 청춘이 있잖아요. 저는 MT 한번 가보고 싶어요. 대학교 캠퍼스에서 좀 놀고 싶고 미팅도 하고 싶고 즐겁게 놀고도 싶고. 후회는 안 해요. 그때만의 또 경험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도 취업을 하는 게 좀 더 낫다. 돈을 좀 더 빠르게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음대를 나왔는데 장사하잖아요. 음대 나와도. 그렇지만 그래도 나의 전공이 있으면 어느 때라도 내가 쓸 수 있잖아요. 20대 중반까지는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. 그래도 그 시간에 저도 뭔가를 하고 있었잖아요.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좋았던 것 같아요.